조경 식재를 할 때,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 지주목, 아시죠? 지주목이 나무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죽기 때문이죠. 동시에 지주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주목 때문에 나무가 죽는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지주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법에 대하여 조경가의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요, 나무가 숨통이 되어 죽습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하우스용 다용도 천끈, 다용도 천끈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몰지각한 시공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극히 일부 공구에서 조경을 잘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시공 감독이 천끈을 사용했는데, 그거를 감리가 제대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승인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소중한 나무들이 목이 쫄려가지고 생명이 위태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주목이 묶여있는데요. 이 지주목은 스펙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새로 묶어주고 나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가보면요, 10년, 15년 되는 것도 그냥 달려가 느슨하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스트로브 전나무가 우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잎이 하얘 피. 이야, 이 나무를 지주목을 묶을 때 이 끈으로 묶는 거는 2년 만에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파고되어 가지고, 일반 지주목 밴드 같은 경우는 2년 대뿌리만 다 사그라서 떨어져 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6년 차인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면서 위로 올라갔던 영양소가 밑으로 못 내려오고, 무기 영양소가 위로 못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조경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주목 밴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하우스용 다용도 천끈, 다용도 천끈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몰지각한 시공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천끈은 1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안 끊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좋지요. 그렇지만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면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고사시키거나 묶은 자리가 절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2, 3년 이내에 제거해주거나 다시 묶을 수 있는 여력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곳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감리는 이것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두 번, 세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경 현장의 경우에 2, 3년이 지나면요, 스스로 해체돼가지고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 이것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 자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가도록 우리가 그 현장에 보면 반세기를 묶으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제거를 해주거나 다시 시공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무조건 파고들거나 여기서 불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조경 감리들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승인해주거나 또는 이미 묶어놨는 거 다시 하려고만 시공자가 너무 막 피해가 크다고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냥 취인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나무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주목 밴드는 조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야지 일반 천끈을 사용하도록 승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극히 일부 공구에서 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시공 감독이, 몰지각한 시공 감독이 천끈을 사용했는데, 그거를 감리가 제대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승인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소중한 나무들이 목이 쫄려가지고 생명이 위태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거 죽을지 살지 몰라요. 제가 이 5년 만에 처음 발견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줬습니다. 시중에는 천년 수목밴드와 지주목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천년 수목밴드는 약간 더 비싸기 때문에 나무 분뜨기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지주목 묶을 때는
천연금 수목 밴드나 또는 지주목 밴드 밴딩 바라고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사용하는데 요것들은 사용하면 보통 2, 3년이 지나면 그냥 스르륵 얼어져 봅니다. 그러면 나무가 자라는데 아무 지장 없죠. 왜냐하면 나무는 심자마자 확 자라는 게 아니고 지가 땅심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2, 3년 동안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꽉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은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뿌리가 움직여지고 죽거나 스트레스 받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보통 죽는 게 보면요, 분이 흔들려 죽거든요. 그거는 지주목이 잘못됐을 때 많이 죽습니다. 자,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도록 시공자나 감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뭐를? 조경 자재를 사용하라는 거죠. 조경 유지 관리 하시는 분들은요, 또는 발주자들은요, 조경수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마다 다시 시공하거나 탈거해줄 그런 여력이 현장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분, 그리고 감리, 반드시 천연 수목 밴드나 지주목 밴딩 바를 사용해야지 다른 거 쓰는 거를 승인해서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묶은 안 오니까 어때요? 묶은 안 오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죠. 꼭지 같잖아요. 이걸 계속 오래 놔두면 결국은 아까처럼 그렇게 안으로 파고든다는 거죠. 지주목 제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통 칼로 하고 나수로 하는데 그럼 잘 안 됩니다. 이걸로 그냥 저는 이렇게 톱으로 다 합니다. 톱으로 하면 한 방이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할 때는 톱으로 하면 상처가 납니다. 이렇게 삐끄러진 거는 묶은 안 오니까 어때요? 이거 삐끄러져야 그래도 다행이죠. 계속 있었으면 상처가 깊어질 텐데요. 여기에 삐끄러져도 문제가 뭐냐면 묶어놨습니다, 안에다가. 삐끄러지면은 벗겨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 줄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묶어놨는 줄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뺑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지저분고 제거해도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탁 터지죠. 안으로 파고들잖아요. 이렇게 파고들게 됩니다. 자를 때는 이걸로 자르고 밀어낼 때는 이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안 납니다. 뒤로 넣어가지고 칼날이 안 나오고. 너무 세게 되면 벗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뜯어내가지고 형성층이 아래오가 형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래라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끄러져가 떨어져 있어도 끈은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요. 칼보다 이게 톱이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자, 이걸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칼끝을 빼지 말고 벗겨줍니다. 뭔가 있죠? 끈이 있습니다, 끈이. 형성층이 상해도 할 수 없습니다. 끊어줬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묶어놨습니다. 이거는 막 세게 땡겨버리면은 껍데기가 활랑 벗겨지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살 이렇게 벗겨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래놓으면은 이제 물관과 체관이 통과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단계. 한 2, 3년 지나면 회복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삐끄러져 있죠. 삐끄러져 있는 것도 나무가 자라면서 풀리질 않습니다. 저절로 풀리면 좋은데 딱딱합니다. 이거는 끈 자체가 저절로 풀리는 끈이 아니에요. 단단해요.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건 벗겨냈고, 후에 건 벗겨냈어요. 후에 건 벗겨냈어요. 후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래 위에서 지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지물이 나가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정리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연결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상체를 줘야 빨리 연결이 됩니다. 이미 끈이 안에 들어갔어요. 끈이 안 되겠네요. 조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더 심각하죠?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묶여 있다고. 여기는 이제 살아있습니다. 이쪽은 안으로 다 먹어 들어가서 붙어버리고, 이쪽 형성층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뭐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세게 때리면 껍데기가 다 먹게 되어버립니다. 적당히 하고 잘라줘야 됩니다.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꾸역꾸역 살리려고 하다 보면 나무가 상체를 심하게 받습니다. 이쪽은 안으로 이미 끈이 들어가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래, 진이 나가 붙으려고 하는 거고, 이건 지금 현재 형성적이 살아있습니다. 다행히요, 풀림에서 살게 된 거죠. 아, 오늘의 치주목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절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